자유롭게 방향 전환, 이코너 시스템 전동화 모빌리티 재정의 핵심 기술 선도 자신감 당겨 현대모비스가 현지 시각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이코너 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 모비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자유롭게 방향 전환, 이코너 시스템 전동화 모빌리티 재정의 핵심 기술 선도 자신감 당겨 현대모비스가 현지 시각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이코너 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 모비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컨셉카로 모빌리티 트렌드를 선보여온 현대모비스는 주력 제품을 고객사와 관람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비온을 제작했다. 관람객들은 전시기간 동안 모비온에 직접 탑승해 평행주행이나 제자리 회전, 대각선 주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실제로 모비온은 스케이트 선수가 빙판을 지치듯 전기차가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점프를 하듯이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했다. 크랩주행이라 불리는 평행 이동 시에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덕분에 현대모비스 전시장은 흡사 축제 분위기였다. 일반인들의 입장을 시작한 이날 오전부터 이 차를 탑승하려는 관람객들로 긴 줄이 형성됐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와 시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안의 합성어다. 전동화 중심으로 모빌리티를 새롭게 정의하고 선도하겠다는 현대모비스의 의지가 담겨있다. 컨셉트카가 아닌 실증차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동화 핵심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회사는 움직임의 재정이라는 주제로 전시장을 꾸미고 모비온을 탑승할 수 있는 퍼블릭존과 고객사를 초청해 핵심 기술을 알리는 프라이빗존으로 구분했다.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한편,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는 실질적인 수주 활동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CES 기간 동안 현대모비스 부스를 찾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새로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규석 사장을 중심으로 본사 영업 담당과 북미 고객사 전담 인력들이 총출동했다. 라스베이거스 등호 김성환 기자 수호팀의 도토타임즈.co.kr CES 2024 현대차 수소전 과정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발표 CES 2024 HD 현대 시공간 뛰어넘는 건설 사이트 미래 공개 CES 2024 콘티넨탈 크리스탈에 내장된 거 화면 공개.